자, 2020년도 9월 17일 코스피 종합주가 시황 분석을 마지막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간이 2시 13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 아까 시황 분석을 내드렸습니다. 자,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2시 10분 하방 압력이 강하다. 그 다음에 2시 10분 여기서 상방과 하방이 갈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추가 반등이 오느냐? 자, 지금 아침장서부터 계속 제 예측대로요,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예측이 뭐단한 번도 틀리지 않죠? 자, 이제 중요한 구간이 다가왔는데요. 자, 지금 시간 뭐 2시 14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저점을 지지를 받고요. 무조건 올라와야 됩니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올라와야 돼요. 더 이상 지체를 하면 주가가 뭐 회복을 못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와서 2414에서 15까지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동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한다라고 해도요. 이거를 쉽게 2415를 뚫고 올라가기가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자, 지금서부터는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무조건 와야 됩니다. 자, 아직 뭐 시간이 한 45분 정도, 뭐장 끝나기까지 따지면은 뭐 거의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자, 중요한 것은 이제 2406을 돌파를 해야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2415, 14라인까지 주가가 상방을 치겠지만, 2406에서 강한 매물벽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때려맞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거 오늘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큰 구간이거든요. 자, 그렇게 흘러갈지 아니면은 오늘 아까 제 이야기했던 10시, 자, 2시 10분을 바닥을 지지를 받고, 자, 기술적으로 2406, 그다음에 다시 조정이 와서 전저점을 안 깨고 다시 재반등이 오게 된다 그러면은 뭐 14, 15까지는 장이 마감이 그렇게 흘러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라고 해도 많이 못 올라가요. 아침 하락장을 뭐 전부 다 뒤집어 엎고 강하게 주가가 상방으로 치고 올라간다. 뭐 여태까지는 그런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는 주가가 빠지면 아주 강하게 주가가 반등권이 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힘들 겁니다. 그렇게 쉽게 반등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반등하다가 장이 마감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간도 거의 다 흘러갔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요. 뭐 여기서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얼마 못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은 거래를 안 하고 포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장이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제 시황 분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해외 선물장을 한번 공개를 해 잠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해외 선물 S&P 크루드 오일. 자, 이게 어제 장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해외 선물 나스닥 어제 아침장에 제가 주가가 무조건 오늘은 상승 확률이 100%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 장입니다. 어제 아침장에 아침장 시작하기 전에 7시 44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S&P 목표가까지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정확히 고점을 때려맞고 야간장에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해외 선물 나스닥 크루드 오일 S&P 전량 수익 실현을 하십시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 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끝난 겁니다. 제 예측이 단한 번도 틀리지 않은 걸제 시황 분석을 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알게
되실 텐데, 뭐 이렇게 뭐 연일 이렇게 적중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미리 예측을 해드리고 해도 그다지 큰 성과가 없는 게 좀 못내 좀 아쉽기는 한데, 뭐 이게 뭐 억지로 뭐 되겠습니까? 자, 제가 시황 분석 어제 야간장에 내드렸던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이제 해외 선물 나스닥 S&P가 오늘 중대 변곡 구간에 접어들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야간장에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오지 않으면 점점 어려운 구간으로 주가가 이제 반도권을 못 잡고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모르는 지금은 그런 중대 변곡 구간인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간장도 조심하시고요. 주간장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누차 말씀드렸듯이 직전 정고점, 자, 코스피 일봉을 한번 볼까요? 코스피 일봉을 보시면 자, 여기 코스피 일봉을 보시면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정고점이 다 왔어요. 자, 여기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주가가 때려맞고 밀린다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추세가 돌아가는 게 지금 그다지 좋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아침에 주가가 9% 10%까지 급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국내 시황을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계속 디커플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락장에 강한 매도 압력이 돌출이 되기 시작을 하면 어느 한순간에 하루에 대폭락장이 오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지난주서부터 여러분들한테 거론을 해드렸는데, 오늘 하방 압력이 그다지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간장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 야간장에 미국장이 무조건 올라가지 못하면 하방 압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지금 뭐 미국장을 시황을 볼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무조건 올라와야 됩니다. 미국장이 반도권을 못 잡으면은요, 오히려 하방 압력이 강하게 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시황을 아직 보지를 못해서 장 마감되는 대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S&P 나스닥의 움직임을 시황 분석으로 해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난번처럼 아주 강하게 반등권이 오면서 회복이 될 가능성은 거의 확률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기술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그냥 끝나면 잘 끝나는 것이고, 오히려 크게 반등을 못 주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뭐 추가 하락이 더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 시간에. 그래서 오히려 상방보다는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올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여섯 번째인가,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 예측 여섯 번째인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